네, 여러분, 가쁜톡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성관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합니다. 성관념이 뭐냐? 모든 걸 성으로 보는 눈이죠. 마음에는. 여자는 이래야 돼. 남자는 이래야 돼. 또는 남존여비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 남녀 사이에 있을 때 인력이 작용하지요. 또는 서로 그 자기 모습 보기 싫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 보기 싫어서 그 무시하는 힘도 작용하지요. 이렇게 성의 분별심으로 보는, 그 성으로 모든 걸 성의 잣대로 보는 그 눈이, 그게 바로 성관념이에요. 성관념이란 성으로, 성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자기 여자 남자를 인정하지 않을 때, 성적으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는 누구나 다 있거든요.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은데 그걸 막 수치죠. 그게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만연해 있죠. 한민족의 뿌리에는 유교 사상이 있으니까 예전에는 저희 엄마 아빠도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 시부모님 앞에서는 하다못해 아이들도 이뻐하지 않고 요즘은 안 그러는데 부부끼리도 서로 안 친한 척하고 저희 엄마 아빠도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서로 모르는 사람 같아. 부부가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더 못하게 떨어져 있고 이게 미덕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수치죠. 성적으로 여자 남자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를 보면 민망해, 흉측해, 뭐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리고 막 이렇게 좀 꾸미고 애교 떨고 이런 여자분들을 보면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이세요, 늘. 뭐 서방을 몇 잡아먹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굉장히 아주 여자를 그렇게 애교 있고 귀엽고 상냥한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하고 수치를 많이 주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 수치당한 여자가 절대로 자기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남자 앞에 쓸 수가 없는 거야. 흉측하고 망신스럽고 해괴망측하다. 그리고 그거 잘못 썼다가는 막 당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너무 억제하다가 그게 억제한다고 억제가 됩니까? 그 수치당한 여성 남성이 아닌 척하면서 뺏는 애고르다가 그 성을 채우려고 해요. 이때 이제 성관념이죠. 굉장히 부딪힘이 생기고 괴로움이 올라와요. 솔직하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인정하고, 그래서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마음, 남자 마음이 인정받은 다음에 수치 없이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스킨십을 했을 때는 하나도 걸림이 되지 않는데, 내가 그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 있는 여자 남자, 남자에게,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인정을 안 하고, 수치로 준 상태에서 그걸 은근히 들이댈 때 뺏는, 아닌 척하면서 내가 그걸 인정 안 해주고 그 마음을 인정 안한 상태에서 수치당한 마음으로 남한테 그걸 요구할 때 굉장히 자기도 수치스럽고 본인도 상대도 수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성을 버리게 되면 모든 걸 성으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막 이런 분이 있죠. 아우, 저 사람은 왜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 이렇게. 징그러워, 이렇게 할 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 징그럽다는 말 속에는 그 성파동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거기서 성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남자가 자기의, 여자의 그 성을 뺏고 싶고,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이제는 너무 그걸 참을 수 없게 됐어. 그러면 눈으로 뺏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아래 위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막 기분이 나쁜 남자분들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느끼게. 그건 뭐냐면 그 남자분이 너무나 자기의 성적 욕구라든가 여자한테 사랑받고 싶고 여자의 사랑을 막 이렇게 뺏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수치 줘서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쳐다볼 때그다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로. 그래서 똑같이, 어떤 성추행이랄까? 손을 막 이렇게 만진다든가 스킨십을 해도 편안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불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남자뿐이 아니죠. 여자분을 보고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제 동료 하나가 그 자기 약국에 약사였는데 여자 손님이 하나 오는데 정말 그 여자 손님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 좀 미치겠다고. 자기 괴롭다고. 그때는 그 말이 이해 못해서, 아니, 여자가 너보다 약한데, 너를 괴롭히겠니? 왜 괴로워? 나는 그랬거든요. 근데 굉장히 성적으로 이 남자분을 갖고 싶었던 거야, 제 동료를.
갖고 싶다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 이게 표현이.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사랑받고 싶었던 거야. 좋아했던 거죠, 마음으로. 남자로 본 거야. 그 친구가 젠틀하고 매력적인 친구였거든. 근데 막 너무 남자 사랑을 못 받아서 막 혼자 돌싱이었던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좋아하는데 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차라리 그 마음을 인정한다면 약사님 멋있네요. 나한테 약사님 같은 남자한테 사랑 한번 받아보고 싶어. 이렇게 차라리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닌 척하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 여자 마음을 다 버리고 와서 약 상담한다고 하는데 정말 너무 상담하기 싫어서 이 아기가 제 동료가 한 번은 너무 신뢰를 무릅쓰고 제가 지금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러고 뛰쳐나갔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못 알아들었어. 근데 이 성관염을 청산하고 알아들었죠.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자기를 막 이렇게 뺏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여자 남자를 수치주면. 그리고 상대가 그런 자기 여자 남자를 인정 안 하고 수치주고 은근히 이렇게 다가올 때 내 속에 그 다 빼앗긴 성을 인정 안 하고 수치주고 내가 버려서 사랑을 빼앗긴 그 여자 남자 마음이 같이 공병하면서 올라와서 그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야. 그래서 그걸 상대의 문제로 돌리면 여러분 절대 청산이 안 돼요. 힘들지만 그 괴로워하는 그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버리고 나한테 와서 다른 얘기를 하면서 막 계속 말을 할 때 뺏고 싶은 에너지를 얘기할 때 내가 막 괴로울 때 그 괴로운 에너지는 똑같은 에너지죠. 그래서 그 괴로움을 느껴주고 그 괴로움이 내려갈 때까지 인정해주고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다는 걸 인정해주고 그렇게 사랑받고 싶은 나를 정말 너무 수치스러워서 미워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을 들켜서 사람들이 너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 막 이렇게 무시할까봐 그걸 두려워서 외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두려움 수치를 느끼면서 청산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의 눈으로 봐요. 여러분 그걸 참다 참다 어떤 증상이 오냐면 저도 예전에 잠시 겪었는데 거식 폭식 너무나 그 사랑받고 싶은 나를 버리게 되면 그 성으로 여자 남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 저 같은 경우는 여자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절대 인정 안 해주고 참으니까 그게 다른 욕망으로 전환이 되더라고요. 성욕이 너무 수치스러워서 버리니까 식욕으로 전환이 돼. 미친 듯이 먹어요. 먹으면서 섹스하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성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섹스를 하면 그게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다른 걸로 전환하는 거죠. 막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먹는다든가 무언가 다른 행위를 해요. 하면서 그걸 성적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친 듯이 먹고 그러다가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먹는 내가 무의식 안에서 이게 성적인 만족을 위한 거라는 게 그냥 머리가 아니라 몸이 인식을 하면 또 그게 수치스러우니까 또 참기 시작해요. 이번엔 거식. 먹는 것조차 이번에는 먹는 것조차 거부하게 되죠. 성욕은 물론 버린 거고 성욕이 대신 투사해서 나타난 식욕까지도 이제 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르게 모든 걸 성으로 다 인식하는 거예요. 모든 걸 성으로. 그리고 가벼운 스킨십이나 그냥 눈웃음이나 이런 것조차도 저 남자분들 왜 그런 착각 많이 하잖아. 웃어주기만 해도 여자가 웃어주기만 해도 그걸 성적으로 해석해. 아, 저 여자가 날 좋아하나 봐. 나한테 사랑받고 싶은가 봐. 응? 그게 뭐냐면 너무나 사랑받고 싶은 자기 남자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사랑받고 싶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응?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저 남자가 날 좋아한다고 자꾸 생각할 때 그게 자기의 사랑받고 싶은 여자를 다 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나한테 좋아한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난 인기가 많은 여자야, 남자야. 그런데 무의식에서 마음 안에 세상에서 해석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밖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이다. 저렇게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내가 그 마음을 인정 안 하고 버리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그런 제 마음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인기가 많고 남자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남자들한테 사랑받고 싶은 여자였구나. 내 속에 그런 여자가 있구나. 근데 그 여자를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니까 밖에서 그렇게 보여주는구나. 심지어는 성추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그렇게 그런 나의 성욕이라든가 내가 그렇게 사랑받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열등하고 수치스럽다고 버린 그 마음을 보여주는구나. 그걸 알았죠. 그걸 인정해야 돼, 여러분. 내가 사랑받고 싶은 걸. 자꾸 너무 열등하게 느껴지니까 당신이 나한테 사랑받고 싶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나는 당신한테 사랑을 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서로서로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사랑도 물론 주고 싶죠. 하지만 사랑 주고 싶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사랑을 받고 싶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누구나 어떤 애고도 깨닫기 전에는 그런 이타적이거나 그런 얻기 위한, 뺏기 위한,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사랑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타적인 사랑이 되지 않죠. 함의 없는 사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인정하는 것 중에서도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한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나가 뜨면 동시에 동성은 어떻게 돼요? 그냥 미워요, 동성은. 내 사랑을 뺏어가는 존재라고. 그래서 동시에 동성을 보면 두려움이 올라오죠. 내 사랑을 뺏길까봐 두렵고, 또내 사랑을 뺏어가는 거니까 믿고, 제가 날 질투하는 것 같고, 막 이런 눈으로 보게 돼. 성관용으로 보게 돼요. 그건 엄마와 딸, 아버지와 아들한테도 작용을 해요. 제가 오늘 힐링 세션을 했는데, 정말로 딸을 여자로 보고 있고, 그래서 딸을 완전히 버렸어. 같은 여자로 보여. 그리고 너무나 열등하고 수치스러운 여자라 딸이라고 인정을 안 해. 그리고 내 사랑을 뺏어가는 경쟁자 여자기 때문에 일도 봐주기 싫어. 미워. 막 심지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 이런데 그 마음을 절대 인정 못하는 거야. 그냥 나는 엄마 딸을 붙잡고 있는 거야. 엄마지요. 그러니까 뭐만 인정하냐면 엄마로 딸을 사랑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야.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지만 동시에 엄마이기 이전에 여자란 말이야. 본능적으로. 그렇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동물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동물성의 기반, 무의식의 근간을 이룬 동물성의 기반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인간성인 엄마를 인정할 수 있어. 동물성에서는 여자거든. 여자. 좀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암컷. 그리고 내 딸도 여자예요. 그럼 아버지, 남자. 경쟁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을 인정해야 돼. 경쟁 관계에 있을 때는 여자로 보여. 그 눈이 작용해요. 그러면 그걸 인정하면 돼요. 쿨하게 그냥, 아, 내가 엄마로는 이야기를 사랑하지만, 내 딸로 보지만, 같은 여자끼리는 질투 나는구나. 우리 남편이 얘를 더 사랑하면 질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엄마가 딸을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동성인 여자를 질투하는 거야. 내 남자 남편을 뺏길까 봐. 딸도 엄마를 엄마로 봐서 사랑도 하지만 여자로 봐요. 그래서 아빠를 뺏고 싶은데 이 마음 들킬까 봐 두렵기도 하고 아빠를 내 남자라고 아예 생각하는 아기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내 남자 뺏어간 것 같다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이게 작용이에요. 근데 이 작용을 인정을 안 해줘. 무의식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 에고와 하나가 돼버려. 인정을 해야 간극이 생겨서 내 여자가 하는 짓도 볼수 있고 내 엄마로서 하는 짓도 볼수 있는데 여자를 인정 안 하면 그냥 여자 자체가 돼버려. 계속 버리니까 여자 마음을 버리면 또 올라오고 버리면 또 나중에는 그냥 통으로 여자가 돼 있어. 계속 버리니까. 그 여자의 눈으로 보면서 나는 엄마야. 착각하고 있죠. 여자가 딸을 미워하고 질투하면서 쟤는, 공부를 안 하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절대로 엄마는 딸을 미워하지 않아요. 벌써 미움이 올라올 때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성살기. 성살기를 보면 돼. 동성은 동성끼리 여자 여자 남자 남자. 즉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인 경우는 내 사랑을 뺏어가는 연적, 경쟁자로 미워하는 거고, 이성끼리 미움이 작용해. 딸이 아빠를, 아들이 엄마를, 또는 엄마가 아들을, 아빠가 딸을 미워하는 건 뭐죠? 또는 여자, 남자끼리, 사랑하는 연인끼리, 부부끼리, 이렇게 미워하는 건 뭐예요? 네가 나왜 사랑 안 줘? 응? 네가 나 사랑 줘야지. 왜 사랑 안 줘? 사랑 안 준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해서 뺏고 싶은 거야. 또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 이성한테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그걸 버리고 대신 미움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너 사랑 별로 안 받고 싶거든? 너 받고 싶지 인정해 하면서 미운 짓을 해서 집중받으려고 그렇게 사랑받으려고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예쁘게 표현해서 나 사랑 좀 주세요 이걸 못하고
너 네가 내 사랑 받고 싶지 인정해? 하면서 무시해주면서 사랑받겠다고 위에서 지배하면서 사랑을 뺏으려는 성살기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성관념이 뜨면 그렇게 화가 나잖아, 여러분. 그렇게 밉잖아.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 내 거 뺏길까봐. 그게 성관념이에요. 그리고 옛날 분들일수록 그게 더 심해. 왜? 참았거든. 터부시하고. 그래서 어제 ROS 하신 그분도, ROS래 참, 힐링 세션 하신 그분도 너무 참은 거야, 성관념을. 그래서 막 그 성관념이 올라오는데 미친 듯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관념이란 거는, 그 성에너지는요, 꼭 동성한테만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성에너지가 센 사람을 봐도 작용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섹시한 사람이 있죠. 같은 남자가 봐도 섹시한 사람이 있고. 그 뭡니까? 성에너지를 많이 인정한 사람은 그래요. 그리고 영체 자체가 성에너지거든요. 아픔을 인정한 사람은 성에너지가 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체 들어갈 때 오르가즘, 1차크라에서 오르가즘을 많이 느끼고, 헤라 엄마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탁기를 많이 받고, 그래도 이제 그때 치유할 때 영체가 돌지만 어떤 때 완전히 몸이 사라지고 탁기가 하나도 없이, 우리 아기들한테 받은 탁기 없이 아침에 아주 개운하게 몸이 사라진 상태로 일어날 때는 완전히 그냥 갓난아기 상태처럼 느껴지죠. 제 존재가. 그래서 제 존재의 전체가 전부 이렇게 성에너지로 돌면서 마치 갓난아기가 이렇게 다 밟아먹고 이렇게 있는, 전혀 수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성에너지가 완전히 인정받으면 수치가 전혀 없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탁기를 받는 거는 뭘 받는 거냐? 성살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한 한 성을 수치 주고 버린 성에너지, 그 성살기, 그게 탁기예요. 성수치. 그 수치 에너지를 딱 받으면 이제 그때부터 몸이 이렇게 어디가 아프고 나타나고, 그 아픈 마음이 존재하면서, 그러면서 그 황홀하고 기분 좋은 무아지경이 사라지고 기분이 불쾌한 기분이 들죠. 근데 그게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서는 황홀하죠. 그냥 그 성에너지만 이렇게 돌면서 수치가 전혀 없는 상태. 아기가 된 것 같은. 그냥 엄마 품에 딱 안겨서 발가벗고 아기가 된 것 같은 아주 그냥 황홀한. 그거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그건 좀 섹시랑은 좀 다른 상태예요. 완전한 그냥 성에너지 상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에너지가 인정된 사람일수록 섹시해요. 여러분 알고 보면 왜 변태 성욕자들, 아기, 소아 성추행하고 그런 경우 왜 그러냐면, 너무나 자기 성을 수치주고 그래서 성에너지가 하나도 안 도는 사람은요, 여자, 남자를 봐도, 특히 남자분들, 여자를 봐도 정상적인 건강한 여자, 어른한테는 성욕이 안 올라와. 너무나 자기 성을 수치주고 남성으로 짓밟힌 남자들은 자신이 없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어린아기일수록 어때요? 그런 성의 분별심이 없으니까 성에너지가 막 귀엽게 도니까 섹시한 거예요. 사실은 아기가 제일 섹시한 거야. 수치가 없으니까. 수치가 있을수록 성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수치당한 그런 성수치가 심한 사람은 무섭고 도저히 뭐 성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한테 변태성욕이 올라오는 거야. 엄청 성적으로 수치당하고 무시당한 남성 여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아기한테 반응을 해요. 아기가 성에너지가 돌고 그 수치가 없는 성에너지거든요. 아주 귀엽고 순수하고 그런 성에너지. 그래서 그런 성에너지에 반응하는 거죠. 그 성에너지가, 순도 높은 성에너지가 세게 도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섹시함을 느껴요. 그래서 고민이 몇몇 분들 이제 저한테 그런 고민을 얘기하신 분들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성욕을 느끼거나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영체가 돌면 오르가즘 느끼듯이 그런 성욕이죠. 그런 성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 저랑 막 섹스하는 남자분뿐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남자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은 되게 죄책감이 올라와서 회라 엄마랑 막 섹스하는 꿈을 꿨다.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거 좋은 꿈입니다. 영체와 섹스인데, 여러분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 신선 막 이런 사람과 섹스하는 꿈은 어때? 길몽이죠? 그거와 같은 위치예요. 자꾸 인간적인 육체인 여자인 육체인 헤라를 보면서 내가 막 불경스럽게 막 이러는 분이 있어. 그게 아니라 무의식 속에서 영체가 막 도니까. 헤라 엄마가 상징하는 건 마음의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과 힘이 있는 존재, 권위가 있는 존재, 왕 같은 존재와 사랑을 나누는 꿈. 출세할 꿈이고 그건 엄청 길몽이에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고 고귀한 신분이 되는 거야. 옛날에 왕하고 섹스한 사람이 누구죠?
왕비, 후궁, 신분이 높았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와, 이거는 내가 너무,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너무 불경스럽고, 내가 너무 막 이건 수치스럽고, 죄책감 들고 막 이렇게 자기를 수치시는 분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성에너지가, 인정을 못한 성에너지가 분출되는 거야. 그건 나쁘다. 이성하고 섹스는 나쁘고, 성을 수치시는 거죠. 그건 더러운 거야, 수치스럽고. 더군다나, 어? 다른 남자, 여자. 나와 내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 여자. 그러니까 천유총각은 그래도 저랑 섹스하는 꿈을 꿔도 여자분들은 조금 이제 그게 올라와도 그냥 허용이 되는데 유부녀, 유부남들께서는 아, 내가 이거 뭔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그 성에너지 자체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수치가 나가고 있는 거야. 그렇게 그 꿈을 통해서. 그냥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될 거를 그걸 막 죄책감을 갖고 수치를 줘서 복을 쳐내는 경우가 있어요. 복은 자기가 복이라고 인정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건 좋은 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로 죄책감 갖거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막 미쳤다고 표현하는 분들 왜 미쳤습니까? 그 성에너지가 이렇게 돌고 이제까지 참고 터부시하고 성은 더럽고 수치스럽고 꼭 부부끼리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눌러왔던 아기들이 그 성을 인정하는 거야. 성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고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고 행복한 거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이성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 남자야. 이걸 인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해롯말을 보면 사실은 남자분들보다 젊은 여자분들이 더 성에너지를 많이 돈다고 그래요. 저한테 와서 고민을 막 얘기하면서 해롯말 사실은 제가 해롯말만 보면 막 가슴이 뛰고 남자친구 거 보는 것 같이 성에너지가 돌아서 그런 거야. 행복하니까 아가야 괜찮아 그냥 느껴. 인정해주렴. 인정해주면 나중에는 그 연애 감정이나 그런 성욕 불타는 성욕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성수치가 다 나가면 싹 가라앉고 그냥 좋아하고 행복한 그런 아기처럼 좋아하는 마음만 남아요. 아기들이 성적 행복감을 느껴요. 엄마 이렇게 젖빨고 할 때,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안겨있을 때 그 성적인 오르가즘. 근데 그런 섹스를 통한 오르가즘이 아닌 성에너지, 아주 순도 높은 성에너지는 섹스 때의 오르가즘의 쾌감과는 달라요. 더 황홀하고 더 어떤 그 깨달은 사람이 느끼는 지복이 그런 거예요. 온몸이 이렇게 거대한 그런 성에너지로 그냥 황홀경에 있죠. 그런 에너지를 아기들이 느끼거든요. 그냥 그런 황홀한 그런 영적인 오르가즘 그런 행복감 그런 사랑만 남고 그런 연애관 관념 즉 뺏고 싶고 막 이 사람을 소유하겠어 아 내 거야 막 이러고 막 섹스하고 싶어 이런 마음 충동은 조금 이따 가라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놀라지 말라. 성관념이 올라왔을 때 그걸 영체가 치유해주고 성을 너무 인정 안 해서 모든 걸 성으로 보고 이런 눈을 가졌어. 그게 관념이죠? 성수치, 성살기, 성관념 에고가 그렇게 올라왔을 때 머리로 못 알아차려도 그렇게 영체가 돌면 그런 식으로 치유를 해요. 성관념은. 그렇게 막 섹스를 하는 꿈을 꾼다든가 오르가즘의 느낌을 느낀다든가 이러면서 그 에너지가 나가게 돼요. 성적인 집착과 살기가 치유가 됩니다. 행복하게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치유하는데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지. 막 싸우면 어떡합니까? 응? 막 싸워. 오르가즘이 막 영체가 돌아서 1차크라부터 오르가즘이 올라오는데 막 이거 큰일 났다고 이건 정말 더럽고 수치스러운데 막 이렇게 참는 분이 있어. 막 싸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아프고 꼭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꿈에서 그런 걸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성관념이란 바로 그렇게 성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섹스를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느냐고 싫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한 번도 오르가즘을 느낀 적이 없다는 그분은 내면에는 엄청난 성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너무 닫아서 못 느끼는 것뿐이지. 다 있죠? 그 성에너지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게 영체입니다. 그 성에너지가 잘 안 깨어나요. 사실은 성에너지가 깨어나야 누구를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성을 사랑하는 것과 달라요. 성에너지가 깨어나면 보통 팬심이라고 하죠. 팬심이 깨어나죠. 그거는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누구를 막 열렬히 좋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성에너지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섹스가 가미되고 성적 욕망이 가미되면 그건 이성 간의 사랑. 이성적으로도 좋아하지만 그냥 열렬하게 좋아할 수 있는 게 성에너지인데 그게 있어야 삶의 열정이 있어요. 그건 사람한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성에너지의 열정은. 어떤 일을 할 때도 열정이 있는 사람은 성에너지가 인정이 된 사람이야.
성을 수치주지 않고 사랑받고 싶은 내 마음을 수치주지 않고 인정한 사람은 그게 나오지요.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하고 또는 자기의 작품이라든가 어떤 예술가가 작품 활동하거나 이럴 때에도 전부 그 에너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센가? 이거는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여성, 남성, 그 성을 얼마나 인정했느냐? 그 수치와 두려움으로부터 그 성을 수치주고 미워하는 마음과 그 성이 두렵다고 남들에게 들킬까봐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들킬까봐 두려워서 버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움 수치가 청산되느냐와 비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에너지를 인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죠. 성에너지를 인정해서 분리가 일어나야 돼요. 분리란 뭐죠? 내가 여자로 보고 있을 때와 내가 엄마를 보고 있을 때, 즉 내 여자를 쓸 때 쓰고 엄마를 쓸 때 쓰고 내 남자를 쓸 때 쓰고 아빠를 쓸 때, 내가 직장 부하 상사를 쓰고 요게 일어나야 돼. 근데 성을 인정하면 어때요? 아무 때나 여자 남자 써. 그러니까 직장에서 부하 여직원 데려다가 막 무릎 만지고 하는 거. 지금 나는 직장 상사예요. 그런데 내 속에 사랑받고 싶은 남성을 인정 안 해주니까 수치주고 버리니까 이 남성이 나도 모르게 그 남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모든 걸 성으로. 그러니까 하지 않을 짓을 하는 거야. 부인만 내 남성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부하 여직원을 이쁘다고 하면서 막 만지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죠. 날 장악해버린 거예요. 성추행 폭행하는 모든 남자들은요. 나쁜 사람 맞죠. 에고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그런 일부러 그러는 나쁜 남자라기보다는 자기 성을 인정을 안 하고 수치준 거야. 너무 수치주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 남자가 올라와서 수치 떠는 거야. 안 해야 될 짓을 하면 수치스러운 거죠. 부인하고 섹스하는 건 수치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인하고 섹스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막 그냥 성으로 유린한다든가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 성적인 에너지, 즉 여성, 남성으로 상대방 이성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 사랑받고 싶은 남자를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그렇다는 걸. 그걸 인정을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딸을 여자로 보고 아들을 남자로 보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도 몰라. 그렇게 그 여자, 남자 올라와서 괴롭히면서도 그걸 인정 안 하고 모르고 뭐 아무 데서나 하지 않을 짓을 하고 그리고 인정을 안 해서 성에너지를 쓰지를 못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충성을 다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자기 일에서 헌신도 못하고 성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관념에 대해서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꼭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인정해서 그 여자 남자의 눈에 정복되어서 그 여자 남자의 눈으로 보는 일이 없어야 여러분 삶이 안전하고 그리고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에너지에 휘둘리면 내가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같은 동성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질투하고 뺏고 그렇게 돼서 내가 굉장히 미움받는 애고가 돼요. 어쨌든 그 성관념이 올라오면 오직 나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엄청 강해져요. 여러분이 오직 나만 주목받고 싶고 엄청 사랑받고 싶다 할 때는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사랑받고 싶은 내 여자를 버렸구나. 사랑받고 싶은 내 남자를 버렸구나. 이걸 인지하면 돼요. 그 사랑받고 싶은 여자 남자를 너무 많이 버린 사람일수록 버린 강도에 비례해서 나만 사랑받고 싶고 나만 주목받고 싶은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을 또 안 보려고 또 막 하지요. 안 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 그 마음과 합체가 돼서 막 나만 다 받겠다고 막 윗사람 사랑 아랫사람 사랑 나 혼자 다 독차지하겠다고 그래서 미움받는 거예요. 하나도 못 받고 버림받게 되는 거야. 사람은 분수에 맞게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엄마가 자기 남편 사랑받을 때 딸의 사랑 아들의 사랑은 남겨둬야 돼. 아버지가 거기에 줄 만큼 나만 사랑받아. 딸 아들도 다 나만 봐야 돼. 이럴 때 그걸 성살기라고 하는 거야. 나만 독식하려고 할 때 버림받게 되지요. 응? 직장에서 나만 사랑받으려고 할 때 미움받지요. 그렇죠? 직장에서 사장님이 사랑받는 그 역할이 있고 또 그 팀 내에서 있고 다 그게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막 오직 나만 집중받으려고 할 때 그 조직이 위험하고 무너집니다. 서로서로 그게 자기 애고가 죽어야 조화롭게 서로 공평하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려면 나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죽어야 돼요. 왜?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데 욕심이거든요. 나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은 탐욕이거든. 뺏는 마음이니까.
내가 수치주고 버린, 내가 사랑받고 싶은 그 여자 남자를 버려버려서 그 남자가 뺏겠다고, 그 여자가 뺏겠다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건 탐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뺏으려다가는 다 뺏기고 버림받고 이런 일을 당하게 돼요. 욕심이란 걸 아시고 분리하시기 바라는데, 분리하는 건 인정하는 거죠. 내가 모든 남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여자라는 거, 내가 모든 여자에게 사랑받고 싶은 남자라는 걸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할 때 막 너무 수치스러워서 인정하기 싫고, 그걸 들켜서 사람들이 다 할까봐 너무 두렵고, 그 마음이 이상한 마음이죠. 그쵸? 본능적으로 누구나 다 그래. 여러분 안 그래요? 이왕이면 모든 남자가 나 쳐다보고 막 오 예쁘다 이러고 싶고, 모든 여자가 나보면 쓰러지고 저 남자 멋있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 그걸 인정해야지 왜 아닌 척합니까? 아닌 척한다는 얘기는 그 여자 남자를 버린다는 거고, 내가 버린 그 버림받은 여자 남자가 성관념으로 나를 장악해서 거기에 끌려다니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든다는 거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성관념이었습니다. 성관념, 성사기에서 벗어나서, 뺏는 사랑에서 벗어나서 영체의 사랑, 순종하는 사랑 속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물러갑니다.